번째 시간에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에서 알아야 하는 몇 가지의 용어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기, 시스템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워드 프로세서의 구성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입력 장치, 표시 장치, 기억 장치, 출력 장치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해서 나눈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장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리고 기호, 그림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변환해서 컴퓨터로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이 입력 장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표시 장치는 입력된 내용이나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서 편집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모니터의 종류에도 CRT 모니터, 현재 사용은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CRT 모니터나 LCD, PDP 이런 종류들이 표시 장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윈도우를 매번 설치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에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으로 롬, 그리고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러한 장치들이 모두 다 기억 장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장치와 표시 장치, 입력 장치로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도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구성, 그 시스템 요소가 되겠죠. 자, 입력 장치의 종류에는요, 키보드와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키보드, 마우스 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판독 장치, 그리고 화상 입력 장치는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로 기본적으로 우리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입력 장치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컴퓨터의 표준 입력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을 할 때에, 그리고 커서를 이동할 때에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 자판은 한글 2벌식 자판, 그리고 3벌식 자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영문 자판은 영문 QWERTY 또는 드블럭 자판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 사용하는 것은 한글 2벌식과 영문 QWERTY 자판이 되겠습니다. 영문 QWERTY 자판 같은 경우에는 자판의 배열이 QWERTY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QWERTY 자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그리고 키를 누르면 해당 키의 문자가 이진 코드로 변환되어서 전송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진 코드 같은 경우에는 0과 그리고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의 그 이진 코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키를 눌렀을 때 모든 키는 이진수로, 약속되어진 대로 이진수로 변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자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 2벌식 자판은 자음 19자, 모음 14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벌식 자판은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벌식에 비해서는 이 2벌식 자판이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벌식 자판은 2벌식에 비해서 입력 속도가 빠르지만 익히는 데 사용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영문 자판에서의 QWERTY 자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판의 글자가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QWERTY 자판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블럭 자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키를 중앙에 배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드블럭 자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QWERTY 자판을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장치 종류 중에서의 마우스는요. 마우스의 방식이 GUI 방식,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죠. 그래서 화면상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포인터를 움직여서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리고 영역 지정하고 명령을 실행한다. 그래서 키보드와 다르게 키보드는 우리가 키를 입력해서 뭔가 명령을 실행한다면 마우스는 직접 클릭을 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자, 마우스를 대신할 수 있는 입력 장치는 트랙볼. 가운데에 있는 볼을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이동을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에 사용되는 터치패드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화상 입력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외 장치로는 판독 장치 종류 중에서, OMR. OMR 같은 경우에는 카드죠.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답안지 채점하거나 설문 작성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OCR이나 그리고 MICR 같은, 판독 장치들이 있겠습니다. 자, 디지타이저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이나 도표 설계 화면에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장치로 주로 우리가 뭐 그림에 관련된 또는 어떤 설계에 관련된 작업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시 장치의 종류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CRT, 음극선관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고 화면 표시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겁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CRT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모니터의 뒷부분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뭔가 빛을 쏴서 그림을 보여주는 형식인데, 일단은 크기와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점이 되겠고, 화면에 떨림도 심하고, 그리고 전자파와 정전기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RT 모니터보다는 LCD 모니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LCD의 가장 큰 장점은 얇고 가볍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에 떨림이 없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자, 하지만 화면 표시 속도가 느리고 해상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그다지 LCD의 그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표시 속도라든지 해상도에서는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선명도가 다르다. 그래서 모니터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색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 같은 경우에도 LCD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데요. 다만 PDP의 가장 큰 단점은 전력 소비가 크고 그리고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 방출형 디스플레이 F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선은 LCD처럼 얇고 가볍다, 그리고 전력 소비도 적고 해상도도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는 전자 방출에 대한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표시 장치에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시 장치에서 화면의 크기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치수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대각선에 대한 길이를 화면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픽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의 최소 구성 단위다. 그래서 화소라고도 부르는데 화면상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점중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고 그 픽셀들이 모여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몇 개의 픽셀을 사용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해상도가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라고 하면은 화면의 정밀도와 선명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곱해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24다. 그러면 1024개의 가로 픽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768이다. 그러면 768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상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트 피치는 화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파수 대역폭이나 트루컬러는 화면 주시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용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장치는 기본적으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을 주기억 장치에 넣을 수 있겠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뭐 기본적으로 디스크 종류,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광디스크 종류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대한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롬과 램입니다. 자, 이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읽기 전용의 기억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 비휘발성 메모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롬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진 내용을 다만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 휘발성이다. 즉, 전원 공급이 차단됐을 때 내용이 모두 다 지워진다면,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 즉, 항상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되는 내용은 주로 펌웨어가 저장이 됩니다. 즉, 컴퓨터가 처음에 나오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공장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컴퓨터에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롬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출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바이오스라든지 글꼴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롬의 종류는요, 마스크롬, 그리고 피롬, 이피롬, 그리고 이이피롬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종류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마스크롬은 제조회사에서 미리 내용을 기록을 한 경우고요. 자, 피롬은 사용자가 1회 하나에 기록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비어있는 상태지만 한 번은 쓰기가 가능한 그러한 종류가 되겠고요. 자, 이피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지웠다 썼다가 가능하고, 이피롬은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지우고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번 지우고 기록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우리 휴대용 기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롬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썼다 지웠다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롬에 기록을 하는 것 중에서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스는 사용자가 PC를 켜면 곧바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가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준다면은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즉 윈도우가 부팅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제조회사가 처음에 롬에 기록을 해서 출시하게 되겠죠. 자, 우리 주기억장치 중에서 램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의 읽고 쓰기가 모두 자유로운 그러한 저장장치입니다. 대신 휘발성 메모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즉 컴퓨터 시스템이 종료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램에다가는요, 내가 다음번에도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램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라든지 또는 현재 저장하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램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로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면 그 문서를 반드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전에 이 램이 그 디스크에 저장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는 보통 램이라고 많이들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롬과 램을 합쳐서 보통 주기억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램의 종류는요, S램, 그리고 D램, 순서가 있는데요. 이 S램 같은 경우에는 정적 램,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동적 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램의 종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는 이 위에도 뭐 여러 가지 램의 종류가 나와 있고, S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번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램이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용량이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데이터를 별도의 기억 장치에 기억을 시켜둔다.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보조기억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디스크 종류 중에서도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가 있어야만이 컴퓨터를 사용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컴퓨터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램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 램에다가 매번 내가 윈도우를 설치한다면 컴퓨터가 전원 차단이 되면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비휘발성으로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스크가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가 바로 하드디스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하드디스크의 특징은요, 자석물질을 입혀놓은 금속 원판 디스크 여러 장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그란 원판이 여러 장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하드디스크와 유사하게 모양을 가지고 있긴 한데, 현재는 사용은 하고 있지 않죠. 자, 디스크에 관련된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스크 중에서 가장 먼저 트랙.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트랙은 자성은 물질을 입혀놓은 그 동그란 원판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섹터는요, 한 개의 트랙을 부채꼴 모양으로 분할한다. 즉, 하나의 이 트랙을 이렇게 분할해 놓은 이한 칸을 우리가 섹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섹터입니다. 자, 실린더는요, 디스크 중심 축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트랙의 모임이다. 즉, 이런 원판이 여러 장이 있을 때에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런 트랙들을 모아놓은 것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터는 여러 섹터를 하나로 묶은 단위. 즉, 이한 칸에 데이터 하나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가 크다 보면은 뭐두 칸, 세 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TPI는 1인치에 들어가는 트랙의 수를 표시한다. 그래서 1인치 안에 몇 개의 트랙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FAT는 저장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영역이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뭐 포맷할 때에, 즉 트랙과 섹터를 나누는 작업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FAT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용어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광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디스크는 레이저빔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고 읽는 방식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기억장치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CD로, CDRW, 이런 것들을 광디스크라고 부르죠. 자, 이 중에서, 종류들은 CD롬과 그리고 CDR, CDRW, 그리고 DVD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각에 대한 특징들은 아마 보시면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CD롬이 대용량 기억장치다. 그런데 지금은 CD롬보다는 DVD가 훨씬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DVD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CD롬 같은 경우는 한번 기록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CD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한번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백업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CD롬에다가 CDR을 넣고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다만 단점은 이 CDR은 한번 쓰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을 한게 바로 CDRW입니다. 자, RW는 리드 라이트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디스크 장치다. 그래서 RW는 내가 원하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게 바로 DV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VD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질과 입체 음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영화를 저장할 때 우리가 DVD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이외에 나머지 기억 장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리고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입력 장치가 있겠죠. 인풋. 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가 CPU, 즉 중앙 처리 장치에서 어떤 계산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 기억 장치를 통해서 들어간다. 다른 중간에 있는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생략하고, 자, CPU를 통해서 처리된 것을 출력해주는 아웃풋 장치가 있겠죠. 출력 장치. 자, 이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서 쓰는
기억 장치가 있을 겁니다. 주기억 장치, 뭐 예를 들어서 램이다라고 했을 때요. 자, CPU는 램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뭔가 계산을 할 텐데, CPU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반면에 램은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속도 차이를 조금 완화시켜 줄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주기억 장치에 종료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램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만 속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용량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용량으로 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처리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적죠.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죠. 자, 그렇지만 이 램의 가장 큰 특징인 속도. 이 램과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분할을 해서 이만큼을 마치 램인 것처럼 소프트웨어 저기 방식을 이용해서 마치 램인 것처럼 속도를 빠르게 바꿔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는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자료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치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장치입니다. CPU 내부에 있으니까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CPU가 연산을 하면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령어라든지 또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저장을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연산 기억 장치는 내용에 의해서 메모리 접근을 한다. 보통 우리가 주소를 보고서 메모리에 찾아가는데, 연산 기억 장치는 내용을 보고서 찾아가는 장치다. 자,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EEP ROM의 일종인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또는 뭐 MP3라든지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플래시 메모리 특징입니다. 자, 기억 장치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비트,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는 0 또는 1을 나타내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 그리고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바이트, 그리고 키로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크기를 보시면은요, 1바이트가 2의 10승 킬로바이트, 그러니까 2의 10승 바이트가 1킬로바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2의 20승, 30승, 40승. 자,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 순서만. 바이트,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 순서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그 다음에는 2의 10승, 20승, 30승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저장 용량에 대한 단위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접근 속도의 단위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접근 속도는 일단 밀리초, 그리고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이렇게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접근 속도의 단위 같은 경우에도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순서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아래쪽에 이 속도에 대한 수치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장치의 속도와 용량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 장치의 속도는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대로 보자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자, 이렇게 가는데 좀더 쉽게 풀어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하드디스크가
가장 그 용량이 많으면서도 느리죠. 그리고 광 디스크,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테이프 이렇게 순서대로 디스크에 대한 이그 기억 장치에 대한 크기와 용량은 이 순서대로 가겠고요. 자, 보조 기억 장치들이 이러한 순서를 가진다면은 이 보조 기억 장치들은 다른 모든 장치들에 비해서 가장 느린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보다 더 빠른 장치가 주기억 장치가 되겠고요. 주기억 장치보다 좀더 빠른 장치가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있는 장치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 CPU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계산을 할때 필요한 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장치의 속도와 그리고 크기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순서대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력 장치는 일단 기본적인 이제 프린터라고 하면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비충격식 프린터에 해당하겠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식 프린터라고 하면은 프린터 헤드가 잉크 리본을 두드려서 인쇄한다. 그래서 그 잉크가 묻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서 인쇄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인쇄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자식 프린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인데요. 미리 만들어진 활자가 회전하면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뭐 이러한 방식은 사용을 하지 않겠죠.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잉크젯 프린터 종류들이죠.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분사시켜서 인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잉크를 분사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컬러 인쇄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분사하게 되는 그 노즐 부분이 막히거나 혹은 잉크가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하는 방식은 CMYK 방식 색상 표현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흔히 그 CMYK나 뭐 RGB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잉크젯 프린터는 CMYK 잉크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레이저 프린터는요. 레이저 프린터는 회전하는 감광 드럼에 레이저 빔을 쏘아서 출력한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도 적고요.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레이저 프린터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에 칼라 프린터 말고 흑백만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활용을 했었죠. 자, 감열 프린터는요, 열을 이용한 프린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검게 변하는 감열지에 열을 가해서 인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팩스, 그리고 바코드 라벨, 그리고 은행 대기표, 뭐 이런 것들이 감열 프린터 방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열 전사 프린터는요, 프린트 헤드에 열을 가해서 잉크 리본을 녹여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한 인쇄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일단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라벨 프린터라든지 또는 바코드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터는요. 상하좌우로 제어되는 펜으로 설계 도면형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커다란 인쇄 장치에 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출력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지 크기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주로 큰 도면이라든지 또는 고해상도 출력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설계 도면,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을 출력하는 장치가 플로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플로터는 XY 플로터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펜이나 종이를 X축, Y축으로 움직여서 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쇄 관련 단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인쇄 관련 단위는 기본적으로 CPS라고 하는 것, 1초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LPM이라고 하면은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줄 수가 되겠죠. 그리고 PPM은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그리고 DPI는
1인치에 인쇄되는 점의 수. 지금 보시면 D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1초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 수기 때문에 캐릭터 C고요. 그리고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줄 수기 때문에 L 라인이겠죠. 자, 그리고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그래서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그 1초, 즉 세컨 단위마다 캐릭터 몇 개를 인쇄하느냐, 그리고 미닛 단위마다 라인이 몇개 인쇄하느냐, 그리고 미닛 단위마다 페이지를 몇개 인쇄하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 관련 단위도 문제 출제가 많이 될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 상단에 있는 세 가지는 인쇄 속도에 관련된 단위고, 아래쪽에 DPI만 인쇄 품질에 관련된 단위다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워드 프로세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입출력 장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장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잘 기억을 하셔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